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신고한 재산이 82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재산 형성 과정이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재산 총액은 82억 5천여만 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예금입니다. 한 후보자가 32억여 원, 배우자는 19억여 원 등 51억 5천여만 원을 보유했습니다. 총리 후보자 임명 전 마지막으로 공직에 있던 지난 2012년 주미대사 시절 25억 원대 예금을 신고했는데 10년 사이 26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총 19억 7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또 3년간은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1년 동안은 SOL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으로는 서울 종로구의 550제곱미터 규모의 3층짜리 단독주택 한 채, 배우자 명의로 인천 남동구 운현동 일대에 5,100제곱미터 규모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주택은 2012년 14억여 원에서 25억여 원으로 11억 원. 같은 기간 임야는 1,300만 원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종합하면 10년 사이 한 후보자의 재산은 40억에서 82억으로 2배가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액 연봉 논란이 불거진 민간에서 받은 보수의 성격을 놓고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도록 그리고 국민의 뜻대로 철두철미하게 검증에 임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최장 사흘간의 청문회와 국회 표결까지 포함한 청문 절차는 오는 26일까지 마무리돼야 합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